뭐야? 아, 큰일 났어. 정화가 지금 잘 치였어. 정화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미국 놈들 잘 치였어 지금. 왕족 빨리 나와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사람 쳐놓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희덕거리고 떠들고 앉아있어, 나쁜 놈들아! Wanting puppy. 아니 경찰에서 쟤네들 사람을 쳤는데 쟤네들 고등이들인데 동생이를 쳤는데 경찰에서 쟤네들 사망해 저기 앉아있다 그냥 갈 거 아니야 쟤네들. 야 김비검들 그렇게 앉아있다 도망가지 마. 어? 도끼들한테 빨리 잡으라니까.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좀 오지. 너희 도끼만 서서래 센세아씨 서서래 일로 와봐. 무슨 일이야? 저 미국 애들이 우리 엄마 여자애 치고 지금 도망가려고 저기 웃고 떠들고 있잖아. 좀 어떻게 잡아봐요 좀. 얘는 어딨어? 저희 백병원에 자전거포 아저씨가 데려갔어요. 죽었어? 아니요. 안돼. 사람이 자동차를 비켜가지 자동차가 어떻게 사람을 비켜가? 사람이야 마음대로 걸을 수 있지만 자동차는 기계라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여동생이 다쳤단 말이에요. 길을 건널 때 자동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쳐야지. 걔야. 헤이. 오케이. 그만. 걔야. So everything's okay? I guess we're clear? Thanks a lot, officer. 소장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그냥 물으면 어떡해요? 걔! 왜 소장님? 오케이. 쟤네 사람 죽었으면 더 죽잖아! 오케이. 야 이 나쁜 놈 고생이 강도야! 조상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쟤네 잡아야지! 사람 죽고 도망가잖아! 왜 안 잡으냐고! 빨리 날파리 있어! 야! 정황 있어! 나 이거 백경원으로 자전거 파 아저씨가 데려왔어. 야 코딩 놈들이 쳤다며 그 놈들 어딨어? 이 아저씨가 보내줬어. 아니 차로 사람을 쳤는데 그냥 보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와! 우리 경찰은 미군을 조사하거나 연행할 수가 없다. 아니 서장님 경적으로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강아지를 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그냥 가다뇨. 아니 전 긴 말할 거 없어. 당신이 경찰서장이니까 당장 그 놈들 잡아요. 나쁜 짓 하고 도망간 놈 그 잡아오는 게 당신이 일이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 목숨을 구해주는 인들이야. 그 정도 실수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한 서장, 당신 지금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어. 우리가 누구 덕분에 빨갱이들을 다 물리치고 살아났는지 벌써 잊었나? 만약에 당신 딸이 미군 차에 치였으면 그지가 아니라 당신 친딸이 치였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난 딸이 없어. 아들만 둘이야. 가자. 아유, 야 선생, 너 똑바로 앞잡이 하던 인자로 씨, 이 고생이도 앞잡이 아니야? 야 무슨 이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좀 일로 와. 해봐. 지금 어떻게 해? 해봐. 날파리. 걔들 기억할 수 있겠냐? 보면 알 수 있어. 메뚜기. 너 지금 병원으로 가. 병원 와서 무슨 일 생기면 민재 씨한테 도움 청해 알았냐? 예, 왕촌. 저. 나머지는 지금부터 남대문에서 양동 이태원까지 몽땅 다 뒤진다. 날파리면 뭐 앞장서. 가자. 저 빨리 와. 야, 다시 해봐. 어? 야, 쟤, 박해봐. 야, 날파리! 불러봐, 날파리! 이거 뭐야, 검둥어? 얘 아니야? 어? 얘 아니야, 검둥어 아니야. 하얀애. 하얀 거? 야, 하얀 거. 어디서? 야, 들어와. 야, 개구리. 너 노란 머리, 너 직접 들어다녀도 못 봤냐? 못 봤어요. 아, 이 자식들 이거. I already told you she's mine. I'm paying for it. 이 양 고장이 새끼야. 조선말로 해. 조선말로 자식아. She's gonna give hell. 자식아. 너네 나라와서 걱대 어렵지. 기분만 밝혔어. 응? This girl's gonna kill me. Fool the Japanese tsunami. 아, 제발요. 너 가까이 오지 마라, 니네들. 가까이 오면 훨씬 더 그래. 응? 오지 마라, 니네들. 거기서 뭐가 있다고 임마! 왕초 찾았어! 찾았어! 야 멤버 저 진짜 맞지? 어! 너 맞지? 어. 야 멤버!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야 멤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왕초! 이거 이거야? 김무새! 김무새! 어. 너 아무나 들고 패지 말고 나편에 정신이 알았어? 텍사스 촌으로 간다! 야! 야!
담배 한 대 필래? 펴, 이 자식아. 입술에 피나 닦아, 임마. 야, 누구 피 볼 일 있어? 투표율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선거구 한가운데서 미군 놈들이랑 패싸움 벌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러고 모자라서 뭐? 꺼내달라고? 지금 나보러 선거 포기하라는 거냐? 아, 저 미안하다, 두하나. 어? 이번 한 번만, 한 번만 좀 힘 좀 써줘. 어? 잘못은 미군 애들이 먼저 한 겁니다. 어린 여자애를 차로 받아놓고 나 몰라라 도망간 미군 놈들을 잡으려다가 어찌 됐건 선거 운동한다는 놈들이 행패 부리다 경찰서 끌려간 거 아니야? 아, 저 우리가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발가락에 그냥 싸움판을 벌렸더라니까. 누가 먼저 했건 싸움은 싸움이야. 그것이 어째서 싸움이야? 그건 싸움이 아니야, 야. 양코장에 널 교육시킨 것이지. 네가 무슨 교육이냐, 교육은 임마. 놈의 나라 땅에 와갖고 놈의 여자 건드니 너는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리 봐가면서 설쳐라. 그게 뭐냐 이게? 그럼 너는 무덤없이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어? 양놈이 우리 운마 꼬마에 치고 달아났는데 그 잡아야지 가만 냅두냐? 피차가 일반인구만. 어쨌거나 멸치 네가 해.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두고 인정할 것인 게. 야, 담배 한 대 주라. 야, 볼게. 야, 우리 왕초 말에 옛날부터 그 종로서 단골이야. 야, 수도 없이 들락거리면서 어? 그 쪽발이들한테 깨졌니? 이제 양키놈들 때문에 또 깨지냐? 아, 걱정하지 마라, 무자성. 옛날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테니까. 야, 인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그 외종 때 독립운동하다 끌려가서 그 센세이 그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내 치가 떨린다니까? 그 자식 그 인간도 아니야. 아니, 무재성이 그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어? 옛날에 그 외정 때 일본군 순수한테 끌려가면 그게 다 독립운동이지 뭘 그래 임마. 너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저기 이정재나 불러와. 아니, 쓸데없는 소리는 형이 다 해놓고서 왜 나를 좀 시킬까 그래요. 얘 캬, 진짜 고등어로다가 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뭔데? 우리 짝꿍했을 때야. 그 대구에서 니하고 나하고 철길에 누워갖고. 기차놀이? 그래, 그거. 어떻게 안 튀고 끝까지 바닥에 남아있었냐고? 참말로 징한 놈이구만. 내가 생각한 대로 아주 진맥해대기 콱콱 집어내버리구만. 너 그 궁금하냐? 그래요.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야? 많이 궁금해? 그렇단께. 나는 암만 통밥을 굴려도 뭘 누웠어야. 그래, 궁금하겠지. 너 그거 나 알 필요 없어 임마. 어떻게 찾은 나라요? 피와 땀을 다해가지고서 외놈들한테 뺏긴 나라를 다시 찾고 오랑캐를 무찔러가지고 지킨 삼천리 궁수관선을 이 싸가지 없는 이 양키 코디님들이 와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조폐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 덕해, 헛소리하고 뒤로 빠져. 어? 내려와서 깡통이나 두들기자. 어? 네, 그러니까 이 참으로 모처럼 만에 거지하고 깡패가 단합을 해가지고 모인 마당에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이 자유당 앞자위의 경찰놈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는 지가 자유당 앞잡으면서 뭔 소리를 하는겨? 진짜! 그러니까! 이 타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도끼는 혈선을 써가지고 자유당 정권을 내가 고발을 할 거예요! 야! 맨발! 너 있잖아!
네 종이하고 칼 좀 가져와봐. 아우 도끼 형 글씨 못 쓰잖아. 아니 인마 글씨 좀 가봐. 아, 너 칼 없어?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칼 없으면은 그래서 이씨. 아, 네. 이거 진짜 아픈데 이거.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별거 없으시고요? 내려가라. 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서민 대중들의 소박한 바람을 그 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자 이렇게 온 거거든요. 내려가! 예, 서장님. 경고한다. 즉시 해산해라.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서 너희들을 모두 다 잡아놓겠다. 충분히 그 서장님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해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야야야 왜 그래요? 아이 나는 다 얘기했잖아. 이씨.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에휴. 옛날에 한 번 봤구만. 유치야. 왜? 얘하고 나하고 무슨 전생에 지저분한 인연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이렇게 빵에서 동고동락까지 하니까 니 너 나랑 친구하고 싶네? 어떻게 보면은 소시적인 네가 나한테 실수한 것이 뭐 고의라고는 할 수 있고. 발가락 다 말해라 준성아. 너 나 친구 못해. 무시하고요. 나 쥐똥 죽은 거 절대 못 잊어 임마. 이런 쌔가지라고는 쥐똥 밖에 또 없는 놈의 시기 진짜. 아유 무슨 이발소를 갖다가 뭐 하루 종일 있냐. 사장님 지금 정말 똥을 좀 못 가리는구만. 누구 선거 망칠 일 있어? 야 총무소에 전화 하나 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직접. 아 저기 회장님 저기 우리 진짜 억울합니다. 당하기는 우리만 당하고요. 알았어 저기. 알았어 걱정하지 마. 네.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야 차 네. 대기시켜. 네. 회장님, 아이 또 아파 좀. 안 둬! 아 그만 두라니까. 확시. 아니, 네. 무세요. 정제차 타고 오는 게? 어떻게 돼서 무세요? 어? 아, 정제 좀 야단 좀 쳤어. 그랬더니 미안해하면서 내 자기 차로다가 날 여기다 모셔다 주더라고. 그래 같이 왔지 뭐. 야, 두환이는? 두환이한테 안 갔어? 두환이 좀 바쁜가 봐. 저기 왕 왕초는 저기 무세요. 어? 나 저거 한 번만 타보면 안 돼? 한철민 서장. 아니 회장님께서 바쁘시는데 나 여기까지. 바쁜 거 아는 사람이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나? 아 그 미군 폭행 문제요. 그 거지들하고 주먹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먹하고 거지가 뭐야? 회장님 미군 문제는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 놈들이 투표하나? 그건 아니지만 양치놈이 유권자냐고? 아닙니다, 회장님.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모가지가 몇 개야? 회장님, 제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치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공무원 하겠나? 어? 정치는 정치고. 표란 말이야, 표! 어, 성님! 아이고,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니는 내가 평생 두고 볼 것이야. 나는 평생 가도 내 친구 못 돼, 임마. 내가 너한테 언제 친구하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아까 하자고 그랬잖아. 정신 좀 차려라. 낮에 술 처먹고 다니면서 의도 맞는 게 창피하지 않냐? 이럴 싸가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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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식이 뭐처럼 호의적으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싸가지는 녀석이야. 이렇다 깨도 사람 안 되임마. 나 술 처먹고 하면서 해롱다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 이 새끼야. 하면서 나 술을 먹고 밤술을 먹고 네가 무슨 일을 하냐. 거짓말이지 말이야. 너라도 니네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 너 자유당이 뒤맞으니까 좋지. 어? 자유당 발가락이나 빨아라 발가락 이 자식아. 너란 말이야 이 자식아. 빨아라 발가락. 저 회장님 오셨죠. 사무실로 가 있어. 나와 있어. 야, 오지 마. 손님, 손님 보세요. 김영, 내가 서장한테 단단히 일러놨어요. 아닌데, 우리 엄마 꼬마에 다친 건 말이야.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줄 테니까. 아니, 그건 이 회장이 할 일이 아니지. 양놈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양놈... 책임지고 다 해준다니까. 나만 믿고 돌아가줘요. 왕초, 그렇게 하지. 그 이 회장이 좀 힘써준 건데. 가자.